춤까지 곁들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신명나게 올려드릴게요. 자, 갑니다. 가자. 그래서 도움 올라가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뭔 말인지 알지요? 예. 예. 한번 해볼까? 아까는 상태 괜찮았는데.
그러면 내가 친구야 하면 그거 같이 해줘. 알았죠? 어, 노래 나올 때. 알았죠? 자, 연습 한번 해볼까? 아, 약간 그림 괜찮았거든요. 괜찮았는데. 자, 친구야! 아까는 괜찮은데 그 음색 이제 물이 올라서 괜찮아. 물이 올라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친구야 친구야 아이고 날도 더운데 숨 쉬고 사는 거 보니 봤어 진짜. 아니 친구야 그러면 노래는 나오고 가사는 막 흘러나가고 그랬는데 친구야 그러면 같이 친구야 하면 노래가 되냐고. 여기 한번 하는 거 봐봐. 양쪽에 진짜 얼마나 잘하는가. 뭔가 잘지요 그죠? 자 친구야 친구야 아이고 너라 옷이나 벗자. 아니 친구야 그러면 우리 우정의 잔원 이걸 해줘야 되지. 맞아 안 맞아? 다시 한 번 더 친구야 같이 해줘 알았죠? 자 박수 치면서 자 같이 해주세요. 좋다.
가지가 참 많아, 그죠? 내가 진짜 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진짜 이 팔자로는 안 태어나고 싶어. 네, 팔자로는. 다음 생에는 여러분들처럼 여사부모에서 거짓 구경하면서 저천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그런 팔자로 타고나보다 그런 팔자로 태어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박수 안 주시는 분들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있잖아요.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세상에 살다 보면 건강보다가 좋은 거는 없어지죠. 세상에 명예 있잖아요. 명예 이거는 필요 없어 사실. 명예는 누가 필요하냐면요. 저쪽에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일하는 그것들은 명예가 필요하지.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성인들이 명예가 없는 필요해. 자식 농사 잘 되고 싶고 자식 훌륭하게 잘 크면 되지. 안 아프고 잘 크면 되지요. 맞아 안 맞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돈! 사실 돈 필요 많이 필요 없어 그죠? 요즘 돈 없어도 나라에서 안 굶어 죽을 만큼은 다 복지 혜택이 다 대가 있어. 돈 필요 없어요. 맞아 안 맞아? 내 말이 맞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하지만 그래도 건강은 필요해요. 건강은. 예, 건강이 이러면요 다 잃어. 예, 천석 있으면 천석 걱정이 있고 만석으로는 만가지 걱정이 있고. 맞아 안 맞아요? 예, 건강이 최고예요. 우리 엄마가 연세가 원래 연세가 어떻게 돼요? 엄니, 아이고 가는기가 많이 어둡네. 엄니 원래 연세가 어떻게 돼? 예? 아이고 90인데도 아주 정정하네. 참 그 눈썹 무신 잘 나왔다. 참하게 나왔다. 여자는 있잖아요.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우리 엄마처럼 꾸미고 다녀야 돼. 왜 꾸미고 다녀야 되는지 알아요? 남자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엄니처럼 저래 이쁜한테 이 생물이 가봤나? 아니면은 못난 우리 엄마한테 생물이 가봤나? 다 똑같다니까. 이게 내가 이쁜 엄마한테 간다니까. 나 밖에 나올 때는 그렇게 꾸미고 다녀야 돼. 예, 그래도 건강하시죠? 그죠? 근데 연세가 드신 우리 엄마들은 60이 넘어가면요. 안 아픈 엄마들 없어. 다 아파. 삭신 있으시고 무릎이 아프든지 어깨가 아프든지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물어보잖아. 아이고 우리 엄마 어디 아픈 데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야야 나는 아픈 데 없다. 다 건강하다 그래. 그 건강하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줄 알아. 예, 자식들이 걱정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맞아 안 맞아요? 내 말이 맞다 생각하면 박수 한번 줘요. 그래서 딴 게 아니고 전화 하나 줘요. 여기 젊으신 분들 꽤 있어요. 오늘 집에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들 계시는 분들 꽤 있어요. 효도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효도라는 건. 예,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용돈 드리는 것도 효고. 맞아 안 맞아요? 예, 안부자가 매일 드리는 것도 효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사실 값어치 얼마 안 해요. 돈 잘해라 이 새끼야 그러고 한번 해줘. 알았죠? 자, 내팔아! 뭐는 동네가 뭐 대화를 안 하는 거지. 자, 갑니다. 여러분들이 복 끝나고 나면 박수와 함성 좀 많이 질러주셔야 돼요. 알았죠? 사람은 얼마 없지만 여러분들이 박수와 함성 많이 질러주잖아. 그러면 그 함성 소리 듣고 저 뒤에 안 봐요.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저것들이 이쪽 오거든. 그러면 내가 그때 여기 계시는 분들 말고 새로운 고분들한테 내가 여쭤볼게.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자, 갑니다. 처리해! 경례!
다시. 예, 다시 한번 더. 내 앵콜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잘 안 들리는데. 다 같이 박수 항상 한번 찍어주세요. 한번 더 해드릴까요? 한번 더?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죽어도 여기서 복장 붙이다가, 예, 뒤지도록 여러분들 한 번 더 쳐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항상 한번 질러주세요. 아, 우리 기준으로 엄청 좋아하시는 기준. 자, 그러면 한 번 더 쳐드릴게요. 자,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다시.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도 집에 채널씩 있고 다 먹고 살라고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지금 연예인이 하는데 가잖아, 그죠? 저쪽에 평가 있죠? 예. 우리가 약속을 했어. 예. 옆 하나씩은 똑같이 하고, 먹을 시간은
시간 똑같이 하고 그래서 저쪽에도 옆 하나요 가방에 또 이쪽으로 또 해야 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기 계실 때 한 가지 3,000원 두 가지 5,000원 예. 이거 공예입니다 생각하시고 사주시면 마음 참 편해요. 자 갑니다. 지정인가요? 한 가지 3,000원 두 가지 5,000원 예. 대표님 괜찮으신 분들은 예. 내각에 맞으시고 사줘도 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예, 깜빡 무릎지도 있어요. 무릎지 3개만은 그리고 복분자 젤리 고만 깨진다는 복분자 젤리 형님한테 좋은 그것도 3봉지야 예, 만원에 드립니다. 슬퍼서 있어 눈물 찌르는 걸 나는 보아
그냥 이렇게요. 예, 여기서 DF마 여기서 성이 품바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 예, 엄청 잘해. 예,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 예, 진짜요. 원래 앞에 나오는 품바들이 잘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진짜 잘하는 품바거든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DF 품바 마음 편하게 공연할 수 있도록 예, 하나만 선정할게요. 왜냐면 집에 근데 뭐 코로나 2년 반인도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직장이라도 있고 반대를 해가지고 농사실 그 구석이라도 있었지. 우리는 2년 반 동안 진짜 백수로 지냈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자식들은 커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지, 공납금은 내야 되지. 아, 이거 쌀 사는데 쌀 팔아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목숨 겨우겨우 연명했네, 진짜요. 그래서 안 팔면 굶어 죽어.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만 취소죠, 취소.